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습니다.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형기의 얼마 형기를 얼마 그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사기범죄자를 특별사면을 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.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 특별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부분에 가장 지금 수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.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껏해서 오징어업자들 오징어업자가 무슨 그 과메기나 선물 보낸 거 이런 거나 뒤지고 있습니다.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가지 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됩니다. 통상적인 특별사면과 달리 이 XX된 특별사면은 권력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의 농간에 의해서 특별사면이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범죄 행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. 과연 누가 이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